제주의 아침을 깨우는 사려니 숲입니다. 햇살이 어떻게 이렇게 신비롭게 들어오죠? 탁, 탁, 탁. 아침 햇살이 땅끝까지 퍼지고 그제서야 풀과 이끼도 기지개를 켭니다. 여기는 산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사려니 숲이에요. 사려니라는 뜻은 영험한, 신성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떤 소원을 빌면 이 산나무들이 다 하늘에다 대고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요. 영험하고 신비로운 산나무들이 저마다의 소원을 품고 힘껏 가지를 뻗어 하늘에 닿을 것만 같습니다. 제주의 숲과 오름이 깨어나면 마을도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뜨끈한 국물 요리를 주문하고 앉았는데요. 한상이 차려집니다. 굴미요. 제주도에서 이거 황게장. 게장. 간장게장. 아. 네. 네. 이거는 접작뼈국. 이게 뼈국이에요? 네, 네. 이름도 낯선 접작뼈국. 아, 이 갈비를 이렇게 썰으셨구나. 아, 돼지 갈비인데요. 소갈비탕은 몰라도 돼지갈비로 끓인 국은 처음 봅니다. 돼지의 등 위쪽, 어깨 아래쪽의 뼈를 사용해서 이 요리를 만드셨는데 그 뼈는요, 뼈인데 단맛이 나는 정도로 그렇게 맛이 고소한 부분이에요. 갈비살을 한번 삶아낸 후 향신료로 누리내를 제거하고 다시 물을 넣어 푹 끓입니다. 접작뼈 만드는 과정은 진짜 정성이 안 들어가면 진짜 여러 번 손을 걸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고깃국에 메밀가루를 풀어 걸쭉하게 만든 후 배추를 송송 썰어 넣었는데요. 혼례식 때 주빈만 먹던 귀한 음식입니다. 이야, 간장게장은 뼈국 한 그릇 시켰는데 귀한 간장게장이 밑반찬으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황게라고 하셨는데요. 껍질이 되게 부드럽고 도대체 비린내가 하나도 안 나네요. 제주 바다에서 나는 황게입니다. 금처럼 귀하다고 해서 금게라고도 부르죠. 다른 생선보다 배가 비린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린내를 잡아야 네, 맛있어요. 네. 감칠맛이 도는 다시마와 비린내 잡는 파마늘, 생강, 그리고 단맛을 더하는 과일을 넣어 간장 양념을 만듭니다. 황게는 내장에서 쓴맛이 나기 때문에 게딱지는 떼어내고 간장을 부은 후 하루 이상 숙성시키는데요. 꽃게보다 크기는 작지만 살이 꽉 차고 껍질은 부드러운 게 특징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닦게? 이거는 미식업과 네. 이거는 갈치 조림 정식. 네. 여행 가면 꼭 먹고 오는 음식이죠. 제주 사람들은 갈치 조림을 할 때 생고사리를 꺾어 넣었습니다. 된장. 제주 사람들은 된장. 물레도 된장. 매콤한 갈치 국물이 생고사리에 배어들어 색다른 맛을 낸다는데요. 제주도에서 먹는 이 고사리. 예. 먼저 고사리를 이 요리의 되죠? 주인공은 갈치인데 고사리 맛이 더 궁금하네요. 고사리가 유채꽃 줄기처럼 부드러워요. 부드럽죠. 예. 네. 또 이 갈치를 먹어봐야 되겠어요. 낚싯바늘로 잡은 제주도 은갈치라 부드럽고 도톰합니다. 갈치는 중국어로 따이위라고 해요. 아, 따이가 이거 이 혁대거든요. 네, 네. 남자들 이 혁대가 두껍잖아요. 네, 네.
그것만큼 두껍네요. 아, 네, 제주가지라서 예. 이제 통통해요. 통통하잖아요. 아, 제주가지라서. 갈치와 고사리, 흑돼지와 메밀. 서로 다른 재료가 어울려 최고의 맛을 냅니다. 아직 춥고 쓸쓸한 계절에도 나 홀로 피어 봄빛을 자랑하는 동백. 꽃이 시들기도 전에 툭 떨어져 붉은 꽃길을 만듭니다. 동백꽃을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활짝 핀 거는 처음 봐요. 그 플라멩고의 열정적인 그 춤을 출 때 여기다가 꽂으면 딱 어울리는 색깔 같아요. 꽃 향기는 없지만 그 붉은 빛에 끌려 걷고 또 걸었습니다. 어머, 여긴 찻집인가 보다. 한 잔을 마실 수 있겠다. 좀 앉았다 갈까 싶었는데 인기척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네. 누구나 편히 쉬어갈 수 있게 문도 활짝 열어놓고 따뜻한 차와 난로도 있습니다. 방앗간이요, 마구간이요. 재료비 보탬 통. 무료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고 사람은 없고. 계산은 재료비 정도만 셀프로 내라는 거 아니요? 산간마을에 원두커피까지 갖추고 정성껏 가꾼 산장. 주인이 궁금합니다. 주인은 누군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많이 뵙습니다. 카페인 줄 알고 들었어요. 무료도 아니고 공짜도 아니고 좋은 말. 재료비만 보태라는 네. 말씀이에요? 아, 내가 뭐 먹고 튀어도 모르고. 동백길을 걷던 여행자들이 쉬어갈 곳이 없어 무인 찻집을 만드셨답니다. 와, 여기가 댁이에요? 예. 제가 잠자는 곳은 이제 피라미드입니다. 아, 이집트 기자대 피라미드 네. 모형으로 이제 지은 건데. 직접? 예. 검은 피라미드 모양의 집.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저게 무슨 글자일까요? 제가 지은 이제 글인데. 서예가를 빌려서 썼는데 무위구 없을 무자 위할 위 아 할 위에 할 위에 네, 아무것도 안 하는 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연 스스로 끌어가기 걸음 철학의 방이네. 아이고 그 남들 다 알다 나머지 마치 나무 위에 집을 짓듯 지상 2층 높이의 방을 만들었습니다. 피라미드의 신비에 매료돼 그 황금 비율로 집을 지었다는데요. 그러니까 집 속의 집이죠. 그러니까 잠은 9년째 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요? 네. 인부들의 도움 없이 혼자 집을 짓느라 9년째 아직도 공사 중입니다. 여기 저 꼭대기 한번 봐보세요. 모든 냄새고 뭐 연기고 막 다 저리로만 올라가게 돼. 네. 저 꼭대기로만 환기가 돼요. 이제 비가 오고 나면 이렇게 또 담고. 피라미드 집을 짓기 위해 수학 공부까지 했다는데요. 괴짜 주인장과 몇 마디 더 나누고 싶어졌습니다. 집마당에는 오래된 동백나무가 꽃대고를 이룹니다. 아, 이런 건 어떻게 나올까? 이걸로요, 동백 화전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어, 꿀이 줄줄줄줄 흘려. 도사님! 아, 꿀이 줄줄 흘러. 동백은 벌과 나비 대신 동박새가 꽃가루를 옮깁니다. 그래서 꿀의 양도 많지요. 단물이 좀 나오거든요. 이거 아까 이거 거꾸로 이렇게 해서 다 쏟아졌어. 꽃굴물인데요, 꽃굴물? 뭐 한 뭐 시간 있을 때 한번 하죠. 시간 있을 때. 가만있어 봐. 봄 처녀 마음에 붉은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뭐 군대 가려고 머리 잘랐어요. 군대 가려고 잘랐어요, 머리.
조사님 매일 이러고 사시죠? 아니야. 야, 진짜 이거 최고의 풍류네요. 봄의 정원에서 독고 소년이 이거 소년? 아 이거 장가 안 가면 소년 아니라 늙은 소년. 아이고 동백고사 미안하다. 지는 꽃이 아쉬워 봄을 담은 화전을 만들었습니다. 무릉도원이 어디냐? 아 그러니까요. 묻는 순간 지금 이 자리가 뭔가. 봄꽃 만발한 숲속 정원, 이곳이 선계요 무릉도원입니다. 다니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 교수님한테 꽃 선물. 아, 와 그냥 뭐. 그냥 막걸리 한 잔이 연못으로 변하네요. 아, 여기 이제 네. 동백꽃 하잔 오늘 네. 주 동백꽃 하잔. 감사합니다. 간장을 네. 찍고. 아. 아. 조사님, 예. 오늘 화전은 예. 바삭바삭하니 예. 어머니가 과줄 만들어 주실 때 아. 옆에서 한 개씩 입에다 넣어 주시면 먹던 그 기억을 아. 불러내게 하는 맛이네요. 야, 그렇군요. 예. 붉게 물든 봄날의 추억. 비밀의 숲에 남겨둔 동화 같은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계절 따라 물빛도 달라지는 바다. 제주의 봄은 더욱 진해져 갑니다. 제가 시즌1 끝나고 나서 거의 집에만 있다시피 했어요. 근데 약간 좀 내가 우울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딱 시즌2 시작하고 오토바이 시동을 딱 거는 순간 제 안에 어떤 새로운 동력의 에너지가 몸에서 이렇게 기름이 한번 확 도는 것처럼 에너지가 확 느껴졌어요. 그래서 재미있게 한번 또 놀아보고 싶다. 멍석을 깔아주셔서 에헤라디야 하고 한번 놀아보고 싶어요. 두근두근 가슴 뛰는 제주. 지금 안 떠나고 100일 제주가 있나요?